자, 오늘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2분 전 40분에 이제 예상 출발이니까요. 자, 미국 3대 지수는 다우가 0.27 다우만 플러스하고 나스닥이 1.29 마이너스, S&P가 0.38 마이너스가 됐네요. 자, 고점 부담 속에 약간 매물이 나오면서 이 사람 뭐요? 아침부터 PR 하려고 들어오고 있어. 고점 부담 속에 매물이 출하되면서 시장은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또 이유가 또 있었는데, 캐나다 금리 인상하고 며칠 전에 이제 호주 금리 인상을 0.25, 0.25 했죠. 자, 어저께는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했고요. 미국도 6월달 동결 이후에 다시 금리 인상이 나올 거에 대한 우려의 지수는 좀 빠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1,306원 조금 거래되고 있고요. 1,300원대를 깨졌다가 조금 다시 올라왔네요. 비트코인은 현재 3,490만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미국 옐런 장관이 고용 상태는 둔화되고 있으나 인플레도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이권장님 어서오세요. 자,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약간 얼빵한 말을 했네요. 고용 상태는 지금 좋은데 둔화되고 있다고 그러고,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둔화되고 있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얘는 항상 하는데, 좀 얘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자, 미국의 4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약 23% 급증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댐이 지금 붕괴가 됐는데, 세계 식량난의 심각한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오늘 시간 외에 제약바이오 외에 지금 곡물 관련주, 사료, 식품, 식료품, 이쪽이 조금 움직임이, 곡물, 사료, 식료품이 움직임이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이제 폐기물을 이제 방류 시기가 다가왔다는 이유로 요새 소금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수산주들도 지금 따라서 움직임이 좋게 나온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지금 후쿠시마 방류, 우크라이나 댐 붕괴, 이 식량난 쪽에 악영향이 두 개가 지금 겹쳤죠. 자, 코코아가 1톤에 3,096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코코아는 뭐 농산물에서 많이 쓰는, 우리 음료로 시장에서만 쓰지 크게 뭐 중요시되는 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코코아 원료가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자, EU에서 중국 하웨이 장비를 의무화를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화웨이하고 다시 한번 분위기가 조성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지금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이제 요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챗GPT AI가 시장에서 또 TV를 통해서 조금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내년 상반기에 자율 이동 로봇을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국내에 지금 현재 달러 외환 보유액이 4,209억 달러를 지금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하나오션에서 밥콕 캐나다와 이제 밥콕이라는 회사죠. 캐나다와
해상 방위 사업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현대건설이 호주로 좀 진출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수주가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시간 외에는요, 제약 바이오, 곡물 사료, 식료품, 전기 2차 충전, 수산, 소금, 그 다음에 반도체, AI, 2차전지, 중국 리오프닝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식료품 관련주, 곡물, 사료, 수산, 소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어저께 에코프로가 좀 많이 16%나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따라가는 주식 하시면 안 되고요. 2차전지는 지금 조심들 하셔야 된다는 거, 개별장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테마가 지금은 현재 AI, 로봇, 2차전지가 얼추 끝나는데, 기술적 반등이 지금 요 세 가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거를 다시 재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른 쪽을 좀 쳐다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자, 즐거운 하루 또 보내는데, 오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오늘 좀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김미숙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 알고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스타트 한번 보자고요.